네, 대표팀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명단이 바뀌고 변수가 생겼던 적이 처음인 것 같고요. 대표팀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. 이제 주축 선수들이 빠졌을 때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은 더 서로 이제 내년 월드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같이 경쟁하고 더 좋은 팀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친선 경기가 아니라 저희는 평가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얻어가야 되는 거 분명히 있고 배워야 되고 가져가야 될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임할 거고 전 개인적으로는 선수 이 대표팀의 한 일원으로서 이 팀의 보탬이 되는 뭐 골이나 어시스트나 그냥 조련차 뛰어다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. 네. 월드컵을 제가 디데이를 맞춰놨는데 한 470일 정도 남은 것 같더라고요. 일단 이번 베트남전을 시작으로 해서 동아시안컵, 아시안게임 그 모든 경기들이 다 월드컵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월드컵을 준비하는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하고 다가올 베트남전부터 철저히 잘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.